하나, 일단 썸네일. 썸네일.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, 바로 초밥들입니다. 일단은 요쪽에 위치해 있는 10피스가 모듬 초밥이고요. 그 요쪽에 위치해 있는 초밥이 참치 뱃살, 요쪽에 있는 초밥이 생새우,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게 타코 와사비 초밥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초밥들은 원래 타코 와사비와 간장새우인데 간장새우가 없어서 생새우로 대신했고요. 그리고 뭐 죽과 된장국, 그 다음 또 튀김, 샐러드까지.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내가 원하던 이상적인 세팅이 몇 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, 여러분들. 몇 달 동안 진짜 고생 연구 많이 했거든요. 먹방 BJ분들 이제 캠 각도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, 일단 모듬 초밥부터 먹을게요. 좋아하는 거는 항상 하이라이트 연어 롤 초밥 같은데요. 연어 롤 초밥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퐁당 찍어가지고. 아! 이코! 아! 콜라를 안 가지고 왔네요, 여러분들. 콜라도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. 죄송합니다. 자, 일단 그러면 된장국으로 대신할게요. 아. 자, 그리고 게살 군함 초밥. 게살 군함 초밥. 제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제 조명, 이게 너무 하얗게 나오더라고요. 역시 맛있고. 락교와 생강, 저는 생강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락교랑, 저는 원래 락교 엄청 달라, 많이 달라고 했는데 까먹으셨네요. 사장님, 락교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. 자, 그럼 날치알 군함. 날치알 군함. 날치알. 날치알 군함은 이제 안에서 톡톡 터지는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. 톡톡 터지는 게, 정말 매력적이네요. 타코와사비 이거 쓰러졌는데 외관상 안 좋으니까 이거부터 하나 먹을게요.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제가 초밥집 가면 무조건 10개 이상씩 먹어요. 타코와사비는 원래 그런 맛이 되게 있어야 되거든요. 코를 톡 찌르는 그 맛, 그 느낌으로 먹는 건데 이거는 조금 별로네. 아무래도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사장님이 좀 덜 쏘는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제작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초밥집을 어디로 다니냐면요, 여러분들, 이거는 뭐 홍보하는 게 아닌데 인천 신기시장에, 인천 신기시장에 초밥집이 하나 있어요. 거기가 1,400원대인데 접시랑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저는 거기서 초밥밖에 안 먹어요. 정말 홍보하는 게 아니고, 초밥 뷔페나 아니면 그렇게 좀 저렴한 곳, 한 접시당 뭐 1,100원짜리 신림역 앞에, 포도몰 앞에 초밥집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정말 가격 괜찮은데 맛있거든요. 저는 약간 그런 가성비 좋은 곳만 가요. 비싸서 못 먹겠어. 진짜 마음 먹고 초밥 먹으면 10만원어치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돈을 많이 번다고 비싼 거 먹으면 여러분들 돈은 언제 모읍니까?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리고 이거는 참치 초밥, 참치 초밥 그냥. 뱃살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? 모듬 초밥으로 시켜가지고 명칭을 다 모르겠네요. 지금 쩝쩝 소리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. 그리고 이거는 죽인데, 죽은 그냥 원샷. 어차피 또 있거든요. 그리고 튀김도 주셨어요. 튀김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새우 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튀김도. 베리 굿. 그 다음 이거는 고구마 튀김. 베리 굿. 그리고 이거는
뭐지? 무슨 튀김이지 이건? 그냥 튀김. 어? 메리구? 야다라. 그리고 광어 초밥. 광어 초밥은 뭐 무난하죠? 광어는 맛이 없던 적이 없어요, 정말. 그냥 못해도 평타는 치는 그런 초밥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연어 초밥. 패스. 아, 연어에 대해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며칠 전에. 자, 연어 초밥. 맛있게. 진새우 초밥인데 아 잘 안 보이네. 이것도 여러분들 조만간 보완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주 깔쌈해요. 제가 원래 더 시키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것저것 다 시키니까 솔직히 소고기 때 소고기도 남겼죠. 연어도 남겼죠. 계속 남기는 모습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줄였어요. 그래도 먹는 거에는 최대한 그래도 돈 안 아끼려고 하거든요. 먹는 거에 최대한 돈 안 아끼려고 해서 무조건 뱉어지고 남을 만큼 시키는데 오늘은 딱 그냥 알맞게. 문어 초밥. 그 마지막은 이것도 광어 같은데 광어보다 약간 좀 뭔가 좀 덜 말랑말랑 거리는. 자 이제 참치초밥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그렇게 솔직히 5도로도 있었거든요. 근데 5도로는 10피스에 3만원이라서 도저히 못 시키겠어가지고 참치 뱃살로 했습니다. 그래도 먹는 거에는 최대한 그래도 돈 안 아끼려고 하거든요. 나중에 제가 먹방이 조금 더 잘 된다면 5도로로 먹방 바꾸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참치는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요. 아 참치는 여러분들 정말 언제 먹어도 진리예요. 근데 그냥 참치만 먹는 것보다 참치는 초밥으로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. 아 우리 3개 팬가이 우리 또 10개 팬가이 고맙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이젠 타코와사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밥인데요, 타코와사비. 아, 코를 톡 찌르는 맛은 확실히 많이 부족하네요. 와사비를 조금 그럼 넣어서 먹어볼게요. 와사비를 조금 넣어가지고 원래 와사비 잘 안 넣거든요, 초밥에. 이렇게 넣어서 먹진 않는데 넣어가지고 간장에 찍어서 푹 담가서 와 이거야! 와! 이거야! 아 그래 타코와사비는 코가 야다라. 참치에다 살짝 얹어볼까? 살짝 얹어가지고 톡 찍어서 어우야 괜히 넣었다. 이건 넣으면 안 돼요. 아 제가 원래는 간장새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간장새우를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, 간장새우가 아니네요. 자, 생새우. 그냥 뭐 순수한 맛? 저는 새우 먹을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요. 나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. 남기면 아깝다고 그냥 아빠가 다 먹는 거야. 아빠가 먼저 모범을 보여줬어요. 그래가지고 아 나도 그렇게 먹게 됐지. 물론 남기는 게 이상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단점도 있어요. 머리부터 꼬리까지 먹으면 그 새우 불이라 그래야 되나? 잇몸이 찔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겁나 아파. 아 막 그 막 짜증나 막 아 막 피나고 아 그래 좀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. 자 점심. 참치는 언제 먹어도 진리야.
근데 저는 또 식는 과일을 잘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포도나 수박이나 이런 걸 별로 잘 안 좋아해. 먹긴 먹는데 잘 안 좋아해. 저는 혼자 먹으면 거의 한 초밥집 좀 좋은데 가면 10만원 넘게 나와요. 혼자 가서 먹어도. 음미하면서 먹지 말고 막 먹어라. 그게 홍구 먹방 아니냐. 나도 좀 좋은 거 좀 같이 좀 느끼면서 너네들이랑 같이 좀 음미하면서 먹어보자, 야. 어? 아이씨. 아니, 그래도, 맛이 뭐. 그렇게 난 없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진짜 초밥 아 여기 초밥 진짜 맛없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먹을만 하잖아요. 맛있습니다. 생새우. 그 초밥집에 대해서 잘 알려면 뭐를 먹어보면 되냐? 바로 계란말이를 먹어보면 이 초밥집의 맛이 어떤가 알 수 있습니다. 퀄리티가 어떤가. 초밥의 기본은 계란말이래요. 솔직히 주워 들은 거 이렇게 제 지식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아까 계란말이 시키려다가 그냥 안 시켰어. 바빠가지고. 요새는 편의점에서도 타코와사비를 팔더라고요, 여러분들. 편의점에서 타코와사비를 파는데 괜찮더라고. 참치도 며칠 동안 그냥 무조건 마음 없나 음미하면서 먹으라니까 며칠 동안 그냥 막 먹어가지고 맛을 느낄 틈이 없었거든요. 야라라. 아 여기는 야 문어가 넘친다 야 사장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초밥이네요. 야, 문어가 넘쳐 흘러서. 야, 맛있습니다. 여기서 또 다 먹은 데서 또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, 초밥의 유래 아십니까, 여러분들? 바로 일본에서, 뭐 이제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우리 뭐 출퇴근할 때 뭐 김밥 사 먹고 그러잖아요. 그런 듯이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초밥 손으로 뭐 주워 먹고 이렇게 계산하고 가고 약간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초밥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. 유튜브에서 어디 유튜브에서 뭐 나왔었는데. 마지막으로 야 오랜만에 안 남기고 다 먹은 것 같다. 야라라. 아우 여러분들 오랜만에 다 먹었고요. 정말 잘 먹었고 뭐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비싸고 고급진 음식 먹어봤는데요. 야 오랜만에 또 음미라면서 먹었기 때문에 뭐 보람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앙 열어라. 와 야 뻑쳐할 뻔했다 야.